한국 바둑리그에서 펼쳐진 최정 선수와 한태 선수의 대결입니다. 지금 장면은 이제 최정 선수의 흑번, 한태 선수의 백번인데요. 최정 선수가 중앙에 엄청난 두터움을 형성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앞서 나간 느낌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한태 선수의 재밌는 수법이 등장합니다. 이제 바로 이제 붙이는 수법이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젖혀서 느는 수를 유도하고 흙의 형태를 좀 중복을 만들고 백의 형태를 좀 부풀려 올리겠다라는 것이 한태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최정 선수는 그 의도를 간파하고 이쪽으로 침투해 나갑니다. 어떻게 보면 늘어준다면 이어서 이 백두점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재차 재밌는 수가 등장하죠. 바로 이제 끼우는 수가 등장합니다. 물론 뒤에서 받는 것은 이 찔린 만큼 흙이 손해를 봤어요. 그래서 당연한 반발을 했을 때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단추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빵따냄을 허용하는 사실 실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작전을 짰는데 지금은 어차피 흙은 엄청나게 두터운 형태였기 때문에 이 빵따냄의 가치가 백이 얻은 실리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. 어쩌면 작았다라는 걸 판단했던 그 한태 선수의 이런 재미있는 작전이 오늘의 바둑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. 네, 지금 장면은 중반전 승부처입니다. 이 흙 큰 모양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 이길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깊이를 들어가 있지 삭감을요. 그런 어떤 작전의 기로에 섰는데 한태 선수가 이 정도 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좀 완만한 삭감을 들어갔습니다. 이때 최정 선수는 이렇게 지어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강으로 응수했고 이쪽 우변에서부터 수단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. 자, 이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자, 이렇게 치받아서 잡혔던 한 점을 오히려 백 넉 점을 잡으면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. 하지만 한태 선수의 그 수익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우상에게 노렸던 이 붙인 수를 결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흙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선수로 꽤 이득을 보는 장면에서 이 바둑의 저울추는 균형이 잘 맞았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서로 간의 수익기 그리고 바꿔치기가 아주 재밌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네, 양 선수 최선을 다하면서 팽팽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최정 선수의 아쉬운 패착이 등장하고 맙니다. 자, 어떤 선지 살펴볼까요? 자, 지금 장면에서는 이제 반상 최대가 바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그런 큰 자리가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쪽 대마가 신경 쓰였는지 한 수 가해수를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급소 자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. 후수를 뽑는 바람에 가장 반상 최대 자리를 뺏기면서 이 장면에서 한태 선수가 승기를 잡은 그런 형태였는데요. 왜 이쪽을 받았을까요? 지금 장면에서 흙이 뛰어들어가고 백 잡으러 온다면 그때 뛰어두어서 네, 백의 최강의 공격은 이 수법인데 늘어두고요. 네, 치받아서 계속 압박하더라도 이렇게 한 점을 몰아간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젖히는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. 넘어간다면 두 점을 잡아서 흙이 완생을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반상 최대를 놓치고 지금 한 수, 좀 느린 수를 뒀던 그 수가 바로 최정 선수의 패착이 되겠습니다.